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하궁주 한끼입니다. 벌써 주변에서 캐롤송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임에 어울리는 향긋한 요리로 표고버섯 새우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표고버섯 10개, 새우살 200g, 파, 마늘, 부추, 청양고추, 그리고 생강즙, 녹말가루, 후추, 참기름, 간장, 설탕, 굴소스 약간 준비해 주세요. 우선 이 표고버섯은 약 4천년 전부터 먹어왔다고 하는데요. 향기가 사람에게 스민다고 해서 향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단맛에 서늘한 성질로 주로 비, 위장이 허약하고 입맛이 없는 사람에게 기운을 복도도 줄 때 먹은 재료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 표고버섯과 새우를 넣고 아주 담백하고 맛있는 표고버섯 새우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먼저 재료를 손질을 해주는데 굉장히 표고 지금 버섯이 굉장히 좋죠. 모두 이렇게 손질을 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네. 이번에는 부추와 대파를 좀 쫑쫑 썰어줄 건데 아주 곱게 다져주세요. 또 대파와 부추가 들어가면은 색깔도 예쁘지만은 또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곱게 쫑쫑 곱게 썰어주세요. 콩나물 주기 위해서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썰어서 좀 다져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됐네요. 고추씨까지 들어가서 아주 굉장히 매콤합니다. 이 흰다리 새우살을 이제 다져서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200g 정도 하셔가지고 좋아하신 분들은 더 넉넉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양념을 섞어서 해주시는데 새우에 새우 넣으시고 파하고 부추를 넣어주겠습니다. 부추 좀 야채가 들어가야 또 맛있어요. 아까 썰어 놓은 청양고추. 청양고추.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 술이에요. 생강술. 간장. 간장. 설탕 조금 넣어주시고. 참기름. 그리고 후추도. 살짝 넣어줍니다. 이게 새우와 야채를 잘 붙어주기 위해서는 전분가루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다 되었는데 버섯 속을 넣어서 채워주겠습니다. 새우살이 잘 붙도록 녹말가루를 이렇게 솔솔 약간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러면은 잘 붙겠죠?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채워주세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 찜기에 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꽂고 채워서 만들어줍니다. 지금 한쪽에서 물이 끓고 있는데 찜기에 올려서 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5분 정도 쪄주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 표고버섯 새우찜이 지금 쪄주고 있는 동안 이번에는 이제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물 한 컵 넣어 주시고 굴소스 한 큰술 넣어 줍니다. 한 큰술. 그리고 설탕도 똑같이 넣어 주시고 이번에는 녹말을 개어 주시는데 물 두 큰술에 녹말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개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개어 놓습니다. 근데 지금 바글바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바글바글 끓기 시작을 하죠. 조금 전에 개어놓은 녹말가루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 줄 거예요. 걸쭉해지죠? 걸쭉해지죠, 여러분? 녹말가루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농도를 봐가면서 넣어주세요. 15분 동안 쪄냈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지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한 김 식힌 다음에 그릇에 담아서 소스를 뿌려줄게요. 아이가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 올려봤어요. 만질 정도로 약간 식었는데 접시에 이제 올려서 소스를 뿌려주고 마무리하시면 다 완성이 됩니다. 소스가 삼삼하니 맛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표고버섯 새우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새우 대신 소고기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표고버섯 새우찜은 영양도 좋지만 찜기에 쪄내서 담백하고 또 쫀득한 식감과 새우 고소함이 더해져서 모임 요리에 적당한 요리입니다.